예, 오늘 이 아침에도 4월 첫 번째 주일 2022년 거룩한 성일 아침 이 아침에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앞에 부활주일과 고난주간, 다음 주일에는 종려주일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활주일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봄이 시작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너무너무나 화가 나셔가지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에게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태도를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채찍과 또 상으로 부시고 크게 화를 내시고 왜 진노하셨을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기 위하여서 가버나움에서부터 출발을 하셔서, 가버나움은 예루살렘과의 거리가 약 30마일 됩니다. 30마일, 그러니까 아주 긴 거리입니다. 한 40km 되는 거리입니다. 이 거리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간 것이 바로 오늘 성전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돈 바꾸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둘러부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엎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성전에 한 250만 명이 세계 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작은 예루살렘 안에 세계 각처에서 몰려오는 이유가 뭐냐? 바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거리 골목마다 지금 사람들로 큰 무리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유대인들이 250만 명이 지금 향하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만 19세서부터 모든 성인은 반드시 1년에 한 번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다. 유월절은 자기 조상들을 430년 동안 이 바로 밑에서, 애굽 밑에서 고난받는 자를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패스오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어간 것, 그것을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은 지켜왔는데 지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오니까 돈 바꾸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 이 돈을 바꿔야 합니까?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세를 냅니다. 성전세를 내는데 1인당 한 사람당 반세겔을 냅니다.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는데 세계 각처에서 왔기 때문에 애굽 사람이 가지고 온 돈, 로마 사람이 가지고 온 돈, 그리스 사람이 가지고 온 돈, 각 나라에서 가지고 온 돈을 전부 다 이스라엘 화폐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내면 그 성전세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리모델링하고 그 제사장들과 레위지파들이 성전을 잘 이렇게 보살핍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내기 위하여서 그 앞에는 매매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짐승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러니 저들이 애굽에서부터 가지고 온 짐승, 로마에서부터 가지고 온 짐승, 저 사마리아나 가버나움이나 갈릴리에서 가지고 나온 짐승, 그 당시에는 운반이 안 좋았기 때문에 전부 끌고 옵니다. 한 5마리, 6마리 끌고 왔다가 도중에 다치거나 도중에 뭐 돌에 부딪혀서 이 짐승이 넘어지거나 상처를 내거나 또는 오다가 병에 걸려서 힘이 없거나 하면은 바꿔치기를 하는 겁니다. 가장 건강한 것, 5마리 중에 가장 건강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러니 오다가 보면은 짐승을 끌고 예루살렘에 오다가 보면은 5마리 전부가 절뚝발이가 되거나
또는 건강하지 못한 짐승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검열간이 구별을 하는데 당신이 가져온 짐승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짐승을 사다가 대처를 합니다. 그래서 짐승을 매매를 또 하는 거예요. 돈을 바꾸고 짐승을 매매하고 지금 예루살렘은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200만 50만 정도가 250만이 지금 그러니 250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뭐 그냥 우시장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우시장 뭐 돼지도 팔고 또 양도 팔고 소도 팔고 우리가 우시장에 가면 각종 짐승들을 갖다가 놓고 팝니다. 매매를 합니다. 그런데 250만 명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짐승이 번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완전히 거기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돈 바꾸는 상을 엎으시고 그리고 짐승을 파는 이 사람들을 엎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다 엎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줍니다. 그 진리가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에는 그 경계를 넘어올 수가 없어요. 지금 매매하는 곳이 바로 이방인의 뜰에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여인이 거하는 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의 뜰이 있어요. 성전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성소는 레위지파 제사장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도 여기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1년에 한 번씩 오픈하는 이 강대상 위를 지성소라고 합니다. 이 지성소는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유월절날 온 백성들의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상을 엎으시고 그리고 짐승들을 내쫓고 거기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모든 대제사장들에게 진노하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방인들이 은혜 받아야 할 장소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힘이 없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나약한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힘을 얻는 곳에서 저들이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이건 아니다 엎으신 겁니다. 그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새벽마다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기도하신 우리 한 권사님도 계시고 또 이제 내일서부터는 또 저 연합교회에서 또 권사님 권사의 대표 되시는 그 연합교회 권사의 대표라 그러더라고요. 그 회장 되시는 분이 거의 4년째 저희 교회에 오셔서 새벽 기도를 하십니다. 또 주일날은 또요 근방에 있는 교회에 집사님이 오셔서 또 함께 새벽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곳이죠. 우리 한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 성전에서 1,000번 새벽 기도를 5번을 했습니다. 5번을 이 재단에서 했는데 그리고 우리 한 권사님도 3번을 1,000번 재단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 성경을 보면요. 말씀의 능력.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의 능력. 이게 제일 큰 능력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순종하면 신명기 28장의 말씀대로 내가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뛰어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네가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을 순종하면 네가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너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세상 사람들은 재앙으로 망하고 심판받아 이 세상에서 완전히 버림받고 형벌을 받아도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이 말씀의 능력이 제일 큰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보다도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여기 앉아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유월절을 지킬 때는 휘장이 있는데 휘장이 여러분 이 성경책이 자라야 한 5cm밖에 안 됩니다. 5cm도 한 3, 4cm. 휘장은 7cm라고 했어요. 겹겹이 장정 20명이 양쪽에서 줄다리기를 해도 이 휘장은 찢어지지를 않아요. 사람의 인력으로도 찢어지지 않는 이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릴 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은혜 받으러 성전에 들어가는 이 은혜를 이 영생의 복을 누가 줬느냐?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파워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5년 전에 요 근방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 큰 낭패를 보았습니다. 마지막이 안 좋았어요. 성경은 이전의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이 더 크고 이전의 영광보다 이전의 축복보다 이후의 축복이 더 크다 그랬어요. 다윗도 보세요. 소년 시절은 얼마나 약하고 시작이 얼마나 미약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점점 큰 자가 되잖아요. 또 사도 바울도 보세요. 처음에는 보잘것없지만 그가 점점 13권의 성경을 치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웁니까? 점점 커지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파워고. 그런데 또 이 우리 저 큰 교회 또 담임하시던 한 분이 이제 은퇴를 또 하셨습니다. 이 은퇴하는 이 모습들의 목사님들, 우리 먼저 가신 목사님들의 은퇴하신 분들의 길을 보니까 평안하게 은퇴하신 분이 별로 없어요. 그 왜 그럴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 그래서 제가 또 결단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남은 생에 얼마나 더 많이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1,000번 목회, 1,000번 새벽기도를 제가 또 4월 1일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목회 이제 마무리 단계 은퇴할 때까지 여러분 기도의 능력, 기도의 파워 이것은 엄청난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어떤 것이냐? 이사야 56장 7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 세상에서 상처받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여호와께서 내 성전으로 이끌어들여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역대하 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임재와 영광과 불이 임하는 곳.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성전에서 일어난 여호와의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에서 기도하는 내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을 총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기도를 마침내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더라. 이 전은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냥 이 제단에 들어오면 우리에게도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도 초라하고 내 인생도 작지만 내 인생도 시작은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전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을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9절에 보니까 각종 질병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언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아름다운 이 성전에서 여호와께서 있으니 우리가 이전과 주의 앞에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즉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그 우리의 힘으로 좌로나 오로나 쓰러지고 넘어지고 앞으로 가는 길이 캄캄하고 절벽과 같은 인생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역대하 20장 7절에 보니까 기근과 원력과 재앙과 저주와 환란이 이 땅에 임할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환란을 말끔하게 제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28편 5절에 보니까요 모든 복은 여호와의 전에서 임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거, 우리 질병을 치료받는 거, 크고 작은 사건 해결받는 거, 내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운 일들을 어디서 해결받느냐, 모든 복이 하나님의 전에서 임한다. 그것이 바로 시편 128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랬어요. 너의 평생은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들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를 연회를 베푸시리라. 이 전에서 하나님이 기름진 것과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어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잔치는 얼마나 기쁜 곳입니까? 잔치 거기에는 풍성한 음식도 있고 풍성한 먹을거리도 있고 그 잔치집에 가면 여러 사람을 만나므로 그냥 내가 슬퍼하였던 거 내가 힘들었던 거 거기 가면 다 눈독듯이 사라지잖아요. 연애를 베푼다. 바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연애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전을 향하여서 제가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할 때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할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 하나님의 성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 믿어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줍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잘못되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반드시 흥하고 기도하는 자식은 반드시 성공하고 기도하는 자식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한나가 얼마나 기도합니까? 엘리야 제사장이 보니까 술 취한 여자처럼 그냥 막 중얼중얼대고 입을 그냥 막 술주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여인이여 언제까지 한나여 너는 술을 먹 포도주를 끊고 좀 기도 좀 하라 하는데 아닙니다. 나의 이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원통함, 나의 이 통분함,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마음이 채워질 수 없는 그런 통분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한나에게 자식을 주잖아요. 사무엘 선지자. 사사 중에 선지자 중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종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다시 새롭게 만들잖아요.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12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도다. 오늘 이 아침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